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올옷이라는 팀이고요. 영어 모든을 뜻하는 올과 여러분들 입고 계시는 옷의 합성어거든요. 모든 음악에 옷을 입어보다 라는 뜻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준비되는 대로 첫 곡부터 들려드릴 건데요. 처음으로 준비한 곡은 노래줘요 라는 저희 곡이고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에서 음반 제작 지원서를 받아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무슨 대답을 원하시고 그런 질문. 그런 대답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곡인데요. 또 저희가 3월에 신곡으로 발매하는 곡인데 사실 이 곡을 어디서도 저희가 라이브로 들려드린 적이 아직 없죠. 앨범을 내고 나서는. 네. 여기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매하고 나서 들려드리는 건데 오늘 같은 날씨에 또 이렇게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또 이 곡은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는데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촬영을 이쪽이 하셨어요. 네, 아마추어틱하진 않고요. 진짜로 제가 봐도 정말 업체에서 만든 것처럼 너무 퀄리티 있게 잘 나와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뮤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이 봐달라는 말을 좀 돌려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잘 보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회수 안 오르면 안 돼요, 여러분. 확인할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만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내 마음이 다 사랑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고민을 한참 하다가 나온 곡인데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로 그냥 사랑한다고 평창을 줬기에는 제 마음이 표현이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 고민하는 순간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곡이고요. 가사에도 사랑이라고 적잖이 행여나 답이 아닌가 망설이는 내 손이 사랑이라 말한다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썼지만 굉장히 멋있는 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짝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필요한 곡입니다.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일단은 화살을 장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대 할 때마다 이렇게 화살을 쏴주시면 되는데요. 다들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럼 한번 연습 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들 장전해주시고요. 그대 갑니다. 자, 어디 어디서 안 하시는 지 좀 지켜볼 거예요. 너무 잘 보입니다, 지금. 자, 갈게요. 셋, 넷.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대를 들어주세요. 다시 갑니다. 자, 하시면 안 돼요. 셋, 넷. 그대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렵다, 그쵸?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곡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 할 때마다 쓰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화살을 진짜 한 번도 안 틀리신 분께는 저희 선물로 정규일집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띠 씨도 한 번 보여주시고 저도 한 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까 그냥 오 하셨던 그런 에너지 안 되고요. 지금 하셨던 화살 쏘는 에너지로 쭉 가주세요. 그럼 짝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준비되셨나요? 그대 향이 흐르는
포장이 되는 데 가도 국물 잡으면 누구한테 주라고 하나요? 아, 주우라? 네, 아, 그렇죠. 저,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눈 비비면서도 계속 집중하고 기대를 하는 모습에 제가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어, 그럼 친구 잠깐 나와볼까요? 제가 CD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때가 맞나? 하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띄신 분은 너무너무 다 잘 따라 해주셨지만 지금 한방 웃음을 계속 지으면서 보고 계신 어머님이 계세요. 지금 안경 끼시고 카메라 삼각대 바로 옆에 앉아계신 네, 지금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따라했는데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를 또 찾아주시면 아는 척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들려드릴 곡은 나 있던 곳에라는 르발메 곡인데요. 이 곡은 혁재 씨가 쓰신 곡이고 아직까지 뭐 나온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 발매가 안 된 곡입니다. 특히나 이 곡을 여름밤에 들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이때 아니면 언제 할까 싶어가지고 오늘 또 들고 오게 됐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이재 씨? 저희 바로 들려드릴게요. 잠시 아니요, 제가 원래 이 곡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그러니까 머리가 새해졌어요. 까매지세요? 아, 네, 까매졌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원하셨죠?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막 다른 사람들 반응이 막 안 좋다면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 좋지 않나요? 생물이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문화의 꿈.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주시고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더 같이 큰 소리로, 저희 소리보다 더 커도 되거든요. 진짜 큰 소리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넣어봤어요.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일단 30분 마지막 곡은 아셨죠? 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뭔가 형식상 마지막 곡인데 엔딩곡처럼 끝날 것 같아서 그래도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나온 거 아시나요? 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갸우뚱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멜로디를 들려드리는 순간 100명 중에 100명이 다들 아셨던 걸로 멜로디가 어떻게 되냐면요. 라라라라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 부분 나오면 여러분들께 이거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형식상 마지막 곡. 네. 아름다운 세상 들려드릴 거고요. 저희는 올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뭐 소개해 주시죠? 저는 마지막 곡이죠. 이 곡은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있나요, 혹시?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일단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비 오는 날씨에 되게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팀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한번 싹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정화를 한번 시켜드리고 또 새롭게 프레쉬하게 또 다른 음악을 즐길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곡을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보랏빛 향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직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들 노래 기억해 주시고 여러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랏빛 향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은 없는 주 사랑은 없는 주 사랑은 없는 주